스키즈 특 평범한 거 안 좋아함. 엄청난 스케일의 예상. 아, 스키즈가 쏟아 부은 역작. 아, 미쳤구나. 야, 우리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아, 몰랐네. 오케이, 고. 자, 시작해봅시다. 스키즈룸 같은 느낌의 인트로. 맞아, 맞아. 당연히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맞아. 이게 너가 있으니까 뭔가 내가 좀 질문하거나 아니 너도 질문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될 것 같은데. 좋지. 약간 오늘은 짭키즈룸 느낌으로 가보자고. 짭키즈룸? 어. 그냥 투키즈룸의 인트로 버전. 아니죠, 인트로 버전의 투키즈룸. 아, 좋네요. 네, 짭키즈룸. 아, 인트로로 가죠, 인트로. 아, 그냥 아이디어 뱅크예요. 아니, 뭐 그냥. 사실 이 촬영만 기다렸어요. 어, 왜? 왜냐면 저는 컴백 전에 나오는 촬영 중에 저는 인트로 촬영이 제일 재밌거든요. 직접 보는 것도 재밌고 어, 맞아. 이 질문도 되게 재밌어요. 일단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지 않아? 8개월 만에 아, 컴백을 그렇죠. 하고 또 정규 풀 앨범이잖아, 세 번째. 별이 다섯 개, 돌침대 같은 느낌이지. 돌침대? 왜? 우리는 돌처럼 딱딱하고 데뷔 초부터 돌이 되고 싶어 했으니까. 파이스타랑 무슨 상관이 있어? 별이 다섯 개니까. 아, 별이 다섯 개면은 돌침대야? 그럼. 처음 듣는 얘기네. 형 몰라요? 그 CF? 너 몰라. 아, 그래? 아유, 호주 인간. 나는 개인적으로 파이스타 아닌 것 같아. 난 텐스타라고 하고 싶어. 오. 두 배. 안 되죠. 파이스타 해야죠. 파이스타 미슐랭 아니십니까? 아, 파이스타가 파이스타. 가장 큰 점수다, 우리한테는. 저희가 파이스타가 최고라고 만든 이상 5스타가 최고예요. 근데 약간 5스타 하면 난 생각나는 게 신메뉴 때 그 용보기 파트 때 5스타 미슐랭 그거 있잖아. 근데 그거 사실 그 5스타가 없지 않아? 맞아, 그거? 미슐랭? 약간 특이한 거지. 맞아. 어, 역사가 깊은 5스타지 그거. 세 번째 정규 앨범이야. 맞아. 어때? 좀 부담돼? 아, 뭐 정규니까 확실히 부담은 있지. 부담은 있는데 그냥 걱정은 없어. 왜? 자신 있거든. 왜 자신 있지? 노래가 너무 좋아. 파이브스타라는 제목이 나한테는 좀 약간 부담이 있었던 것 같거든. 어, 와,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파이브스타의 노력은 했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런 부담감을 좀 많이 그치. 내려간 느낌? 어, 나는 사실 앨범을 내면은 항상 그렇게 막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아. 처음에야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야 할지 잘 몰랐을 때야 좀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되게 많은 분들이 우리 좋아해 주시고 스트레이키즈라는 팀을 한 장르로 봐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가 우리 노래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는 것 같아. 멋있네. 그치, 나 멋있지? 지나가시죠. 멋있어야죠. 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트레일러 진짜 신박하다 생각했어. 별나지. 되게 스키즈답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고 유별나고 약간 개성 있게 뭔가 잘 찍어주신 것 같아. 이게 다 개인 컷들이잖아. 그래서 사람 성향에 맞춰서. 우리 음악이랑 음악의 정체성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간단한 뭔가 하나를 되게 복잡하게 다가가잖아. 맞아, 맞아. 또 다르게 다가가려고 그치, 하잖아. 그치, 그치. 그런 시선들이나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한 트레일러 같아서 정말 나는 되게 인상 깊게 봤어. 우리가 찍었지만. 너가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 진짜 별로였지. 무슨 이런 노래가 다 있나 싶었고. 그렇구나. 장난이고. 오, 멋있다 싶은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또 들을수록 퍼포먼스가 계속 상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 이거 약간 우리한테 되게 잘 맞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해! 저거 뭐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우리랑 잘 맞는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나는 특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게 진짜 무슨 곡일까? 네, 어, 다 그런 반응인 것 같아. 뭐랄까? 아, 독특하다, 신선하다 이랬는데 아, 막 그렇게 막 타이틀 정도까지인가 싶긴 했었거든? 아, 근데 그래? 아, 세 번째쯤 듣자마자 아 근데 이게 확실히 타이틀곡의 그 무기가 느껴지긴 하는구나. 그치. 이게 거의 마지막에 만든 타이틀곡이잖아. 우리 후보가 되게 많았는데 타이틀 후보만 8개였나 7개였나 어, 그만큼 정말 타이틀 선정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인 거지. 회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타이틀 후보가 이렇게 많아 많으면은 거기서 아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이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타이틀 감을 뽑진 못한 거야. 근데 뭔가 특을 딱 만들고 나서 그걸 가져왔을 때 바로 특으로 확신이 딱 섰거든. 회사도 맞아, 그렇고 맞아, 우리도 맞아. 그렇고 멤버들도 다 맞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제대로 가져왔구나 그때 딱 느껴지긴 했어. 그리고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지 이번에는 타이틀을 가져오는 데까지. 항상 3하차가 딱 만들고 자신이 있으면 멤버들한테 먼저 와서 들려주는데 맞아. 이번에 뭔가 그 타이틀곡 딥 그 기한이 있었잖아. 제출 기한이 그때까지 우리한테 아무런 심지어 나한테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야. 난 되게 뭐 만든 거 되게 있으면 바로 들려달라고 하고 궁금해하잖아. 아 이게 이번에 잘 안 됐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 막판에 딱
이 S클래스 특이란 노래가 딱 나와서 난 듣자마자 무조건 이걸로 가겠구나 싶었어. 아 그래?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스테이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난 너무 자신 있는데? 나도 자신 있어. 나도 자신 있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게 처음이야. 아 처음은 아닌데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내가 신메뉴 때 신메뉴 딱 듣고 약간 확신이 있었거든. 야 이거는 이번에 진짜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특도 딱 노래 듣자마자 하, 이거지. 딱 들려? 어 그게 딱 들려. 예, 잘 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확 왔어. 아 그럼 너무 다행이지. 근데 뭐 잘 안 돼도 상관없어. 그냥 잘 안 되면 상관이 있어. 난 이번에 진짜 확실히 알았던 게 아 이게 좋은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근데 이번에 타이틀 들으면서 아 이거다 싶은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치.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 노래는 솔직히 다 좋았거든. 근데 그거밖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 아, 그러니까 이게 딱, 진짜 딱 꽂히는 감이 딱 온 거지. 촉이 딱 온 거야. 그치. 이거다. 노래를 크게 나눠봤을 때 그냥 벌스, 프리우, 사비 이렇게 크게 보잖아요. 근데 나는 사비도 중요하고 처음 들어가는 스타트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간을 연결하는 그 구다리 프리우긴 한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 근데 그 구다리에서 이거잖아. 이게 귀에 꽂히는 멜로디여가지고. 그 정도? This is good. What you're doing right now, what you're practicing is good. The one that you recorded, it wasn't so good. The practice one was okay, right? Yeah, right now what you practice is good. Okay, okay. Alright. 전 이제 좋아요. 우리 건 약간 노래만 들으면은 무슨 저 노래가 다 있지? 이러다가도 퍼포먼스랑 같이 보면 되게 찰떡이고 근데 또 퍼포먼스만 보면은 저게 뭐야 싶기도 하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노래랑 이 두 개를 같이 섞어서 같이 봐야 우리만의 느낌이 난다 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일단 퍼포먼스가 되게 기대됐었어 나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우리 브릿지 파트 부분에 랩 아, 파트 네 명 있잖아. 너는 창비 형이랑 이제 맞지, 페어 맞지. 랩핑을 하고 나는 이제 한이랑 페어 랩도 하고 좀 새로운 그림인 것 같아. 나는 딱 그 브릿지 랩하고 나서 댐브로 넘어가는 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이 기승전결이 좀 잘 돼 있어서 랩으로 주고받고 하다가 뭔가 클라이맥스 때 딱 그 댐브를 딱 터뜨리는 게 나도 그게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 이번에 정말 뮤직비디오 자체가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 맞아. 누가 한강에서 배를 띄워서 춤을 추겠냐고. 뮤비가 말이 안 되지. 한강 위에서 찍는다고 하길래 마포대교나 아니면 다른 대교 쪽에서 찍을 줄 알았어. 와 이거 사람들 진짜 많이 보겠는데 하고 비밀 뮤비가 가능한가 생각했는데 정말 한 강에서 찍더라고. 내가 지금 물 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이 앵글의 그 서울의 전경이 딱 다 담길 때 모니터 할 때 그 쾌감이 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 피디님도 오셨잖아. 그때 오셨다가 또 언제 모르는데 가셨더라고. 또 어묵 3개 드시고 가셨어. 위인전의 노래는 어때? 저게 1번 트랙이라고 하니까 근데 뭔가 잘 어울리긴 한다. 노래만 들었을 때는 영웅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 우리 이제 싸우러 가자 약간 뭐 약간 이런 느낌. 승전과 뒷이야기 같은 느낌. 위인전이라는 단어 자체는 네. 사실 나는 되게 처음이었거든 우리가 네. 작업했을 때. 약간 무거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나한테는. 그 무게감이 우리 트랙에 1번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진짜 이번 앨범의 무게감을 딱 잡아주는 느낌. 위인전이라는 소재 자체가 와 이건 진짜 좀 신선하기도 하고 획기적이고 깡이 세다라는 느낌을 들었어. 우리 이름이 위인전 쓰여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길 위해 진짜 노력하겠다. 뭐 one man can change the world. 약간 한 사람이 세상 바꿀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잖아. 진짜 우리도 약간 세상에 세계에 진짜 큰 영향을 주겠다라는 그런 포부, 큰 포부도 담겨 있지만 그냥 우리가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고 뭔가 우리에게 영감을 받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위인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만큼 이 소수 한 명 한 명씩에게 우리의 모든 열정을 부어서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인정을 받게 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치. 약간 그런 뜻의 위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키즈 같아요. 뭔가 전 탑라인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 탑라인. 네. 아, 위인전의 탑라인이요. 안 좋은 생각 떠올랐어. 갑자기? 펌펌 레인전 그거 있잖아요. 높게 하잖아, 2절에서. 아, 펌펌펌 because I'm Rachel 하잖아. 저거 내 파트거든? 서창빈이 디렉 받지 그때. 나 진짜 그거 끝나고서 목 나가가지고 아 그래 완전 긁었구나. 고생했다. 펌펌 레벨 레벨 레인전 펌펌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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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발자취를 이렇게 계속 남기겠다? 이 뒤로 돌아봤을 때 정말 여덟 명의 그 후회 없는 남김을 그치 스키즈 하면 또 힙합이 또 빠질 수가 없거든 맞아 사실 우리 그냥 팀 노래로만 생각을 했던 탑라인이란 노래야 맞아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치. 노래지 이건 또 말해줘야지 어떻게 섭외하게 됐는지 아 또 마마 무대에서 타이거지키 형이 콜라보 무대를 하게 됐었잖아 쓰리아차가 근데 형님 보자마자 그 노래가 우리 세 명이서 다 같이 딱 떠올랐어 그래서 보자마자 형 탑라인 우리 타이거 형님한테 한번 피처링 한번 가볍게 툭 한번 물어볼까요? 다 같이 이제 가가지고 저한테 자기는 언제나 너네가 원하는 언제나 할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탑라인 노래 듣는데 아 여기 뭔가 너무 상상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제 회사에 말씀드려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지 어릴 적의 영웅을 보는 느낌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 현실감이 안 느껴져 언벨 촬영했을 때 그날 솔직히 와주신 것도 난 너무 감사했어 그러니까 모니터를 내가 소장하고 싶은 거야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타이거 JK 형님이랑 나랑 이렇게 나란히 해서 랩하는 걸 매니저님한테 제발 좀 찍어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아직도 갖고 있거든 아, 이렇게 또 기회가 진짜 말 걸고 싶었는데 말 한마디도 안 걸었어? 못 걸었어 진짜 아니 아니 너무 어릴 때부터 팬이고 나 진짜 14살 막 13살 그때부터 막 들었었고 진짜 안 걸었네 주변에서 야 전화번호 받아 막 어? 그렇게 해 이랬는데 어떻게 그래 이러다가 결국 가셨어 그러다가 진짜 졸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타이거 JK 선배님이 하신 벌스 뒤에 바로 너가 뱉은 거잖아 그 기분은 어때? 같은 음악에 내 목소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데 부담되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겠다라는 진짜 영광이 걱정이 많이 들었지 랩 가사 쓰시고 녹음한 상태에서 그걸 또 들었잖아 너무 멋있게 쓰신 거야 가사도 아, 그렇고 가사도 너무 멋있었지 아 어떻게 사실 이 탑라인 자체가 너무 멋있는 곡인데 타이거 JK 선배님 한 분으로 더 멋있는 깊이가 좀 달라졌지 아우라와 그 웅장함을 좀 더 극대화 시켜준 것 같아 우리 슈퍼볼 솔직히 좀 오래됐잖아 2년 넘었잖아 근데 이제 나온 게 난 너무 킹받아 아 발매 시기 때문에 킹받는다? 그치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사실 전 신메뉴보다 이게 타이틀이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슈퍼볼이 네. 오리지널 신메뉴 그쵸 맞아 원래 제목이 맞아. 신메뉴였고 지금 현재 모두가 아는 신메뉴는 제목이 신메뉴 2였어 맞아. 그래서 약간 이거냐 저거냐 우리 고르는 상황이었는데 의견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막상막하였었던 것 같은데 슈퍼볼이 신메뉴 타이틀곡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아니니까 이번에 나와서 좀 다행이고 좀 좋아하긴 하지 개인적으로 이건 타이틀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밀어붙였는데 아 결국엔 잔류하게 되었죠.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 저는 진짜 한동안 계속 밀었어요. 맞아 맞아. 이 노래를 타이틀로 해야 된다. 이게 3년 만에 드디어 나오게 됐네요. 제 수록곡 들어간다 했을 때 저 혼자 굉장히 기뻐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근데 지금 시기에 딱 나오는 게 맞았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섹시한 노래잖아요. 연차가 차고 딱 이 노래를 하는 게 좀 더 맞았겠다 싶더라고요. 좋아요. 제가 좋아해줬으면 좋겠네 나만 좋아하면 어떡해? 우리가 데뷔 초에는 솔직히 곡들이 다 거의 다 방황을 하는 얘기였잖아 약간 그치. 스트레이한 내용이었잖아 이제 방황이라는 그런 시기를 지나서 뭔가 좀 워드가 웃기긴 하지만 킹받는 포인트로 좀 자리를 잡았나 싶어 우리의 색깔이 전 오히려 좋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키즈 같잖아요 그 딱 이름 그대로 키즈 같아서 맞아 그게 더 방황하는 느낌이 딱 들기도 하고 맞아 맞아 그 나이 때 누가 그렇게 킹받게 하겠어요 이 나이 때 맞아 스트레이 이제 방황하는 키즈 아이들 그쵸 그쵸 방황하는 킹받는 아이들 그쵸 약간 난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되게 신기한 색깔을 찾은 거 같아 우리가 방황하다가 나는 답을 안 찾을 거야 하고 우리는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자리 잡힌 떠돌아다님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 되게 좋다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왔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딱 지금 시대도 약간 잘 탄 거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킹받음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사실 아, 그치 사실 어색하고 낯선 부분이 조금 되게 자연스러워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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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기라고 생각해서 킹받는다는 표현이 생겨난 그치, 그치. 것처럼 그러니까 궁금하게 만드는 약간 궁금해지고 뭔가 신경 쓰이게 만들면서 맞아, 막 신경 계속 쓰이고. 막 맞아, 뭐지? 그거거든.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 우리가 제 내 스타일 아닌데 아 저거
저 음악 내 스타일 아닌데, 아 저 무대 내 스타일 아닌데, 아 자꾸 눈길이가 막 신경 쓰이고 막 싫지 않아 보다 보니까 또 중독성 있고 또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아지고 막 판단력을 뭔가 흐리게 만들 정도의 그런 킨받음이 약간 그치. 큰 색깔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정규 앨범으로만 봐도 진짜 킹받는 노래들도 있고 뭔가 좀 방황하는 노래들도 있다 보니 예를 들어 더 사운드 더 사운드도 일본 곡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막 킹받는 그런 게 있나? 싶긴 했어요. 와 되게 킹받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 그 브릿지 그 릭스형 파트 있잖아요. 양봉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굴 빨면 양봉장 이게 4년 전에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이게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걸 보여줄 거야 약간 이런 패기가 굉장히 많이 담긴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음악이고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고 한국에서는 음악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음악장이라는 건 본래 약간 격투장 운동장이라는 것도 있고 네. 농구장도 있고 막 이런 거 이런 장들이 많은데 약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장을 좀 더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성으로 음악장이라고 만들었었던 거고 리스야 음악장 이렇게 나오잖아 네. 이거 우리 음악장이다 네. 음악이 아~ 우리의 놀이터, 놀이터다. 우리가 노래를 만드는 이 곳을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그때 아~ 만들었었거든. 우리 노래 중에 DLC라는 곡이 있잖아. 한번 좀만 들어보자. 무슨 노래인지 오케이. 한번 자, 무슨 노래인지 기억이 나나? 아니 근데 기억 안 나서 들은 게 아니고. 아, 그렇지. 일단 맛보기로 스테이지를 좀 들려드리고 아, 이제 좀만 더. 특히 나는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은 것 같아. 멜로디가 좋은 것 같아. 사람마다 약간 그런 시기가 있잖아. 좀 침체돼 있고 좀 피폐해져 있고 조금 계속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게 있잖아. 어디서 뭔가 벗어나가지고 막 진짜 미친 듯이 춤추고 놀고 싶고 막 이런 시기가 있잖아. 근데 그런 걸 다루고 싶었어.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편곡까지 참여를 한 곡인데 그만큼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 모든 곡에 다 신경을 쓰겠지만 정말 많이 바꿨어 노래를. 구성도 바꿔보고 원래는 그냥 쿵짜 이건데 지금 문바톤을 완전 내적 댄스 이렇게잖아.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곡들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의 계열의 완전 곡이잖아. 다르지. 어땠어? 디렉 봤을 때 가이드를 했을 때는 조금 되게 거친 느낌으로, 거친 느낌으로. 투박하고 그런 느낌의 보컬로 받았었는데 이쁜 목소리 약간 좀 청아하고 그치 그런 목소리를 또 갖고 목소리. 있는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뭔가 난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이 제목 자체도 댄스 들어간 것 자체로도 굉장히 나한테 큰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가사가 전체적으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이외의 것들로 힘들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자라는 그런 내용이잖아. 내가 춤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 노래가 굉장히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신나. 신나지. 근데 완전 근데 밝지만은 않아. 맞아. 그게 그거였어. 이 막 비트만 들어도 약간 신나면서도 약간 조금의 어두운 기운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 신나지만은 또 아는 노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조금 울컥함도 있고. 그치. 뭔가 감정을 맞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지. 가사도 좀 슬퍼. 파리에서 찍었던 기억이. 맞아. 저는 가서 드림아이를 찍었거든요. 드림아이. 맞아. 그치. 맞지. 그 댄스 배틀 장면이 있어.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걸로. 그거를 거의 오마주했지. 장면 중에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넋을 잃은 맞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댄스 배틀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승민이한테 이 나와 같이 춤을 출래? 이런 식으로 같이 춤을 춰봐. 좀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이거 막 우리 촬영했을 때 다 프리댄스로 찍었던 거 알지? 나 잘하더라. 너?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뭘 보고? 세이가 오해하는 게 또 있었잖아. 또 매니악 그 애프터 파티 때 뚜벅이처럼 춤추고 막 이거 막 뭐 컨셉이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에이 컨셉이 지금 누가 거기서 그렇게 쳐 야 난 그거 2층에서 보고 있었어 애프터 파티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리듬 타는 애들이 없이 그냥 다 이러고 있어 그래 그 컨셉이었다니까 완전 자 그럼 애프터 파티 얘기가 나왔으니까 죽어보자 근데 난 이 노래가 사실 제목만 들었을 때는 별로였어 왜? 죽어보자라는 표현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가서 놀자 이런 것보다 좀 더 과격한 표현이기도 하고 좀 더 날 것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예 뱉었을 때부터 이건 죽어보자라는 곡으로 제목을 해야겠다 부정적인 뉘앙스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항상 뭐 아 죽겠다 막 이런 소리도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난 항상 살겠다 뭐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편인데 근데 노래를 딱 듣는데 야 이건 진짜 죽인다 라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나의 그 태도까지 바꿀 정도로 나는 이 노래가 정말 무대도 너무 하고 싶고 죽어보자 라는 그 뉘앙스가 딱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살아보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살아보자 할 수 없지. 죽어보자 하고서 딱 내가 너무 좋아하는 리듬으로 딱 훅이 들어가는데 그 드랍이 난 잊혀지지가 않아. 뮤직비디오가 너무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감독님께서 계속 틀어놓으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냥 죽어보자 죽어보자 해서 굉장히 이렇게 됐었는데 굉장히 그 한 노래를 한 노래를 오래 듣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뭔가 죽어보자는 트랙이 이럴 때 이렇게 터지는 게 많잖아. 이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더 좋은 것 같아. 이 노래는 질릴 요소가 하나도 없어. 아마 이거는 많은 스테이가 한 번 들으면 계속 듣지 않을까. 특이해서 킹받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 아 뭔가 버스 2가 좀 킹받는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 갑자기 올드스쿨로 바뀌는 부분. 그치. 버스 2에서 이 파트 있잖아. 둥둥둥 어 진짜 그거잖아 그냥. 나 근데 좋아. 왜냐면 음악에서는 베이스 하나 둥. 나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특별시. 아. 여긴 서울특별시. 여긴 서울특별시. 멋있어. 문장 멋있고. 그치 그치. 막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어쩌라고. 어쩌라고가 되는 거야. 어쩌라고. 그리고 훅을 들어갈 때 카운팅 스타 특별의 별의별 이것도 되게 펀치라인처럼 별을 세봐라. 우리한테 아. 특별함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봐라. 약간 이런 그런 언어유도 되게 스키즈스럽다고 생각하고. 아. JYP라는 회사는 안무 그 가사에 충실한 안무를 짠다 이런 얘기 많잖아. 맞아. 우리도 근데 이번에 마찬가지잖아. 사실 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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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그렇지. 근데 사실 이거 별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치, 이게 별을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가사에 충실하면서 JYP의 색깔도 보여주면서 스키즈의 킹 받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원래 그러면 이 클래스는 특 여기를 정말 킹 받게 살리고 싶었는데 아. 생각보다 멋있어가지고. 아이템 소개해 주세요. 한마디로 우린 다른 아이템 필요 없어. 우리가 아이템이야. 도미노의 레벨 2라고 생각해. 좀 피곤할 때 좀 텐션 좀 필요하다. 이 노래 딱 듣고 좀 힘이 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프리웅 멜로디 있지. 거기도 약간 뭔가 그 게임 주제가 같고 노래 부르면서 되게 재밌었어. 이게 가사가 귀에 싹싹 박혀. 맞아. 나는 솔직히 멜로디랑 트랙을 많이 듣는 타입이야. 솔직히 가사보다는. 아, 그치, 그치. 가사는 이제 보면서 이렇게 봐야 좀 잘 들리고 그런데 근데 이건 가사가 쏙쏙 들어오니까. 아, 근데 그거 되게 좋은 말이다. 멜로디를 중심으로 듣고 트랙을 중심으로 듣는 사람인데 가사가 잘 들렸다는 거는 그치, 그치. 그만큼 가사가 진짜 임팩트가 있고 잘 꽂혔다는 소리거든요. 그치, 그치. 네. 괜히 얘기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파열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 팝팝팝 튀길 수 있는 그런 나연 선배님 팝 노래 되게 좋아하겠다. 팝팝파! 약간 이렇게 나였으면 디렉 볼 때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 아 그치. 나는 녹음할 때 약간 내 파트가 아이템 빨 이건 내 빨 프로 장착 가득 찬 이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템 빨에 임팩트 있어야 되고 맞아. 이건 내 빨에 있어야 되고 그래. 장착 가득 찬 이게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하라 그랬었잖아. 맞아. 그래서 오바를 엄청 더해서 했어야지. 덕분에 목 나갔어. 여기서 대신에 빨빨을 좀 더 빨빨 아이템 빨! 그냥 진짜 그 아이템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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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그 좀 더 날카롭게 째주세요. 알았어. 아이템 빨! 이건 내 빨! 프로 착착 가득 찬! 아 재밌었는데 노래 자체가 그리고 완전 나 잘났다라는 노래보다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 이 노래가. 확실히 우리 노래 전체 다 그냥 자존감이 있어. 맞아. 자존감이 좀 있는 노래들이라서 맞아. 좋은 것 같아 난 그게. 확실히 아이템은 나도 무대를 해보고 싶다. 아 나도 무대를 너무 하고 싶어. 킹받기도 킹받고 아이템이라는 어디가 제일 킹받는 것 같아? 톤. 톤도 원래 나 같으면 아이템! 아이템!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아이템! 아이템! 약간 조금 그치 좀 더 깔랑깔랑하게 하게 해가지고 했잖아. 그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들으면서 되게 킹받을 것 같고 어디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게임? 약간 개댄포드. 아 몰라. 뭐 약간 커비 게임, 마리오 게임, 슈퍼 마리오 그 버섯을 먹을 때 아니면 롤롤라 막 그 레벨업 할 때 눈 초롱초롱해지는 거 봐. 충돌 어떻게 생각해? 강한 곡일 줄 알았어. 충돌. 나도 한이가 제목 셀렉이 있어서 잘 굴릴 줄 안다. 아 너무 감미로운 곡이더라고. 행성과 행성의 충돌을 사랑의 그런 비유한 거잖아. 그렇지. 아 그 가사가 너무 너무 좋았어. 아, 이 포인트 여기서 어디나 나 그 이거는 진짜 깐깐하게 본 게 그 벌스 한 마디에 바이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넣는 데가 있어요. 아마 노래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애곡에는 항상
있어요. 이 노래의 제일 좋은 포인트는 마지막에 노래가 다 끝나고 전화기 이제 수신음 있잖아. 그게 들리거든. 그게 진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 한이 형의 그 사랑 노래에서는 약간의 그 찌질함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쓴 사랑 노래들이 되게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찌질하더라고요. 되게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노래도 내면 찌질해 이런 반응이 대다수여가지고. 그러니까 작곡가가 너드예요. 아, 한이의 그 사랑 감성의 노래들이 너무 너무 좋아. 나랑 또 달라 결이. 결이 달라. 나도 좀 찌질하긴 하거든. 형 거는 진짜 찌질하고 한이 형은 찌질한데 쓰레기야. 이건가? 응 이거. 와 형 이거 녹음할 때 그 기억나요? 그 하나하나 다 디테일 있잖아요. 맞아. 생각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치.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디테일이 있어요. 그 디테일을 잘 살려서 부르셔야 돼요. 나 FNF는 예전에 한번 들었었어. 제가 찬이 형 작업실에서 녹음을 할 때였나. 근데 찬이 형이 한번 들어봐달라고. 그때는 용복이가 그 가사 쓴 버전이 아니라 찬이 형이 혼자 만들었던 버전이었는데 뭐 릭스가 랩을 쓰니까 더 좋긴 하더라고요. 좀 더 다채롭다고 해야 되나? 뭔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메시지를 담은 그런 노래라고 들었는데 어땠어? FNF라는 뜻은 FNF이 Flora and Fauna. 2019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꽤 됐었어. 거의 인생 반을 보냈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호주를 상징하는 그런 자연과 그런 게 아, 그리워하고 진짜 그런 속상하다 해야 되나? 약간 어쨌든 그런 마음을 뭔가 곡으로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엄청 대놓고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약간 독일을 그리워하듯이 그런 식으로 쓰긴 했었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사로 표현을 해서 의미는 그래도 더블 미닝이지 어떻게 보면. 다 언젠가 떠나가게 되잖아. 그치. 이건 좀 너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I'm catching up 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거든. 아 나 곧 따라잡을게. 약간 나도 곧 갈게. 근데 그걸 나보고 부르라 그랬어? 아니야. 나도 불러. 그래? 사실 유티풀 노래는 우리가 작년 말에 그 스키즈 레코드 앨범을 냈잖아. 사실 나는 유티풀을 그 의도로 만든 거긴 했어. 근데 본부에서 유튜브리는 너무 되게 좋아하고 뭔가 유튜브의 메시지나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너무 뭐 운 좋게 멤버들 모두의 목소리로 이렇게 그렇죠. 만들 수 있어서 난 오히려 너무너무 고마웠었고 감사했었거든. 되게 이 노래도 되게 따뜻하죠. 거의 마지막쯤인 이유가 있고 유튜브리라는 제목 자체가 You Beautiful이잖아. 저는 아름답다. 스테이한테 듣는 말들 있잖아. 네. 차이는 이대로 좋아. 뭐 키 작아도 좋아. 너무 그냥 듣는 입장인 거지. 너무 그냥 받기만 한 느낌인 것 같아서 스테이가 우리한테 해주는 말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쓰게 된 게 이제 유티풀이었던 것 같아. 프리욱에서 For you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비지니 맞아. OST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 네, 그런 노래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재밌는 게 들어보면 애들 다 호주 발음하고 있어. 아 그러네. 호주 유티프. 발음을 위주로 이제 하게 된 거야. 호주식 유티프. 네. 좀 자랑스러워. 조금. 원래 가사가 울리는 스픽. 맞아. 울리는 맞아. 울리는 스픽. 찰져가지고 영어로 바꿨을 때 그 느낌이 살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나 똑같은 생각했었거든. 네. 근데 그 고민 때문에 진짜 필릭스랑 같이 진짜 머리 엄청 쓰면서 가사를 하나씩 바꿨었거든 영어로. 최대한 원래 느낌을 안 건들고 최대한 꽂힐 수 있게 모두가 놀랄 수 있는 그런 가사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거의 랩을 위주로 너가 맡은 건가? 창민 파트는 그 랩하는 자체가 되게 세잖아. 그치? 딕션이 되게 세잖아. 근데 내가 센 발음 위주로 사람들 잘 안 쓰는 단어들 좀 많잖아. 벨로잉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 형 들어봐. 울린다는 거야? 쓸 수 있는 단어가 많은데 꽂히는 걸로 가자 약간 이래가지고 엄청 멋있으면서 쓰긴 썼었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맞아요. 엄청 잘 나왔어요. 영어로 녹음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 이 한국은 받침이 많잖아. 그치. 예를 들어 높은 음을 쳐야 되는데 뭐 발음이 걱정 뭐 이런 발음이 있잖아. 그치. 걱정하면 막힌단 말이야?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뭐 counting stars 하면 치면 되거든? 받침이 없으니까 나올 때 되게 편해. 호흡이 아예 다르지. 일본어 노래도
받침은 없고 그거는 좀 궁금하더라고. 야 일본은 그 발음이 있지. 츠. 츠. 츠 발음할 때 공기가 새잖아. 츠 발음이 되게 어려워. 아. 어쨌든 리노는 뭐 스테이도 알겠지만 영어라는 거를 어려워하는데 공연할 때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도 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솔직히 좀 감동했어요. 리노가 너무 제 애를 쓰는 게 보이고 솔직히 무대 위에서 좀 약간 울컥하긴 했어요. 그때 에너지 다 쓰고서 그때 호텔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 혼자. 어, 맞아. 아, 건들지 마, 아무도 건들지 마. 나도 영어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 좋긴 한데 용복이도 있고 형도 있고 승민이도 있고 그 팀 내에서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맞아. 많잖아.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애들이 좀 잘 안 됐던 일본어 공부를 다 같이 단체로 시작했었잖아. 나는 계속 수업도 듣고 이제 레슨 받으면서 이제 나는 그쪽으로라도 이제 도움이 되려고 일부러 그쪽을 하고 있지. 영어는 맞아. 그쪽한테 맡겨놓고. 맞아. 댄스라차, 보컬라차, 쓰리라차 이 경계선이 점점 허물고 있다, 허물어지고 있다 해야 되나? 맞아, 맞아. 어. 멤버 한 명 한 명 이게 다 돼서 작곡에 관심이 좀 가? 요새? 솔직히 좀 가. 나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는 곡 작업에도 한번 많이 해보고 그치. 싶긴 해. 작업은 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요새는 좀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단체곡을 써보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 뭔가 계속 쓴소리 듣고 해도 뭔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좋은 곡을 막 써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해. 승민이도 그렇고 작곡에 좀 더 관심이 많아졌고 저는 보컬이 재밌지? 어, 보컬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치? 락 쪽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요새 노래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리노 형도 그렇고. 리노가 네. 나는 이제 디렉 받는 입장으로서는 보컬이 너무 늘고 너무 잘 불러가지고 과찬이십니다. 아! 보컬이 진짜 안정적이고 듣는 입장에서 불안한 게 없어서 난 되게 그래서 요 근래 네? 뭐 고음을 오지게 시키더라 진짜. 근데 잘해! 고음! 근데 잘하긴 해! 내면 내지! 몰래. 어. 나도 힘들어! 나 괜찮은데? 근데 어쨌든. 형도 약간 그거 있어요. 춤실력, 노래, 뭐 작곡, 작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약간 점점 이렇게 작은 원에서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느낌? 아 진짜? 어. 그게 느껴져? 아니? 아니 장난해. 느껴지지, 느껴지지. 그냥 같이 무대를 하고 이렇게 계속 서다 보면은 그 형의 전체적인 역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아, 나 사실 이번 앨범 이 곡들 하나하나 앨범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또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 나는 무슨 생각? 특, 위인전, 아이템, 슈퍼볼, 탑라인, DLC를 잘 부르면서 발라드도 잘 부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노래를 할 땐 아무래도 거침없게 해야 되고 그룹, 우리 그룹이란 세계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 그런 부분은 뭐 항상 고민을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이번 정규 앨범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다 잘해야 되니까 나는 전혀 힘들진 않아. 재밌어. 아니, 물론 힘들지 힘든데 재밌어. 그래서 이번 앨범이 나한테도 되게 특별한 것 같아.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우리는 레퍼런스가 없어. 그러니까 상상을 계속 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말로써 뭔가 필요한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음악 계산하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또 좋은 노래가 될 수가 없거든. 아... 아무리 그걸 다 계산해서 다 끼워 맞춘다 하더라도 되게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그런 건데도 이제 뚝딱뚝딱 해내는 거 보면은 사실 재능이긴 해. 근데 재능이라고 하기에는 재능 이 타고났다라고 하기가 애매해. 맞아. 왜냐면 노력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노력을 가진 것도 난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 와, 사실 쓰리아차가 지금은 그래도 스테이한테 조금 자부심이 됐을 수도 있고 뭔가 쓰리키즈의 뭔가 하나의 무기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뭐 욕먹은 적도 많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한계라고 느꼈던 적이 매 순간이야. 아. 매 곡 작업했던 순간마다 항상 한계라고 느꼈어. 아, 여기서 우리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안 나오는데 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랬는데 특별함은 일단 보여줬어. 근데 이걸 계속하면 익숙해져. 그거 특별해지지가 않는 거지. 맞아. 그냥 계속 보던 거니까. 맞아. 얘네가 하던 거니까. 근데 거기서 또 특별한 걸 또 가져와야 되고. 맞아. 그래서 또 특별한 걸 또 가져와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진짜 정말 쉽지 않지. 쉽지 않잖아. 그때 계속 그걸 계속 극복해낸 거야. 그지. 계속 고민하고 계속 한계를 조금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아. 자신감도 생기고 확실히 나도 느끼는 게 스리라차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만 다른 애들도 약간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약간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 우리 애들이 다들 엄청 열심히 하니까 막 개인의 그런 역량을 좀 더 키우려고 진짜 다들 뭔가 되게 자기 개발을 많이 하는 느낌이 맞아 맞아 뭔가
저희 팀을 딱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저도 형들 따라서 뭔가 자기 개발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이게 강박 아닌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연차가 차면 찰수록 잘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뭔가 그런 소리 느끼시죠. 쟤네는 6년 차인데 아직도 저러네? 이런 말이 뭔가 좀 들을까 봐 저는 그치, 그게 그치, 좀 무섭더라고요. 그치, 그치. 휴가 날 진짜 레슨밖에 안 들어가지고 나도 그래. 저희의 그런 특별함은 노력인 것 같긴 해요. 우리는 그 개개인마다 각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꿈이 너무 많아. 이 이루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이 노력을 즐기면서 하는 멤버들이 많은 것 같아. 어쨌든 나도 요새는 곡 작업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타이틀곡 안무가 나오면 그걸 미친 듯이 해야 된다는 이 강박이 좀 있고 나태해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보면서 힘이 나. 약간 옆에 있는 애를 보면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보면 또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스키즈의 특별함은 개개인마다의 욕심이 아닐까. 서로의 좋은 자극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 이제 점점 더 개인의 성장이 서로에게도 보이기 때문에 아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서 노력을 하게 돼서 우리가 더더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데뷔 초 때는 뭔가 팀 안에 우리가 있던 거였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팀이 있는 것 같아서 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팀 스트레이키즈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우리의 색깔이 좀 더 진해졌고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아직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똑같이 형도 그러잖아. 형도 새벽에 늦게 끝났어. 그래도 일단 스케줄을 잡 그 레슨을 잡을 생각을 하고 그치, 또 그치. 가가지고 또 레슨을 하자.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그런 거 보면은 난 그게 정말 우리 팀이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해. 그 노력하는 자세랑 그 만족을 안 해. 아 맞아 맞아. 그 가만히 있지 못해. 계속 자극받고 막 그러면서 또 피곤해해. 그건 어쩔 수 없어.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어. 피곤해 줄 것 같은데 딴 거 보면 또 자극받아가지고 뭐 계속 하게 되고 막 서로가 자극을 받아서 거기서 아니, 우리끼리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아티스트분들한테도 자극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거기서 우린 좌절을 좀 안 하는 편인 것 같아. 사람이 방황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길을 찾게 되잖아. 그게 본능이잖아. 우리 마음속 안에 다들 방황이 하나씩 있어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계속 걸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점 더 늘게 되는 것 같거든. 스트레이키즈라는 팀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방황을 끊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일단 목표는 있지만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느낌. 맞아. 그렇게 우린 마이웨이야. 우리만의 길. 마이웨이 좋다. 말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우리 끝까지 좀 미완성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생각했을 때. 맞아. 그러니까 만족을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맞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완벽이란 건 사실 없거든. 없지. 완벽하기 위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지. 맞아. 그지. 사실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어. 매력 없지. 물론 우리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이고 맞아요. 우리가 진짜 막 열심히 준비했고 막 엄청 노력했고 막 진짜 막 이갈고 다 했는데 이걸로 대박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진짜 이걸로 또 한 단계 더 성장한 스트레이키즈를 보여주겠다. 아, 약간 그거죠. 이게 그거죠. 제일 큰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많은 스테이가 응원해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맙고 그래서 이번 앨범이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또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은 하나도 없고 그치, 걱정. 그냥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 스트레이키즈 멋있어.